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21대 국회 첫 번째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원구성을 하기 위해 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원구성을 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속한 국회 가동을 미룰 수 없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엄중한 시기에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출발하는 원구성이 원만하게 야당도 함께 출발하지 못한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국회의 민생을 위한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 규제혁신 문제, 핀테크 디지털 금융 혁신의 지속 추진과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공정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공제거래법 개정 문제, 청렴한 공직사의 기반이 될 이해충돌방지법의 재정 문제, 그리고 국가유광적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등의 인프라 확충 문제 등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무의 전체 현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의 민생 현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부족하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유기용입니다. 이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7대와 19대 국회에서 8년 동안 교육위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어서 늘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교육 현안, 대학 구조개혁 문제, 고교체제 개편 문제, 그리고 대입제도의 정비, 또 고교학점제의 정착 등 공교육의 정상화,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법안, 정책, 예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외우는데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마음이 가볍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다짐을 거듭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상임위원회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진행되고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없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존중받으면서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디지털 포용경제, 디지털 민주주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디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일,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강화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일, 허위 조작 정보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 국민이 원하는 일을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해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가원 의원님 인사하고 가세요. 예.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귀한 자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국회에서 약 12조에 달하는 국민재난지원금을 관리하고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을 했던 곳이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이번에는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일자리 30만 개를 추경해서 통과시켜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국민에게, 국민들께,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을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국민들이 더 잘 설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행정, 그리고 안전, 그리고 경찰, 선관위, 인사혁신처, 코로나 때 특히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청 모두가 저희들의 위원회 소관입니다.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청주 흥덕구 도종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광업계에도 매우 심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4, 5월 전년 대비 98% 줄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대략 4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지난해 2억 1천만 명이던 영화 관람객은 5월까지 5,6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83%가 줄었습니다. 체육계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 행사, 체육행사, 축제, 전시, 그리고 문화강습 모두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이 아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는 일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문체 위원님들과 함께 지원 대책 마련,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소 쑥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선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힘든 분들, 저는 우리 농어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얼마가 됐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화성시갑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일자리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 등 미래세대와 국가 동력에 직결된 많은 사안들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여 각 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국민 행복을 가장 우선하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척이나 두렵고 무거운 마음의 시작을 하는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우려가 기대와 또 희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님들과 또 많은 의원님들의 지지와 또 격려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가족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N번방 사건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여성의 대표성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 우리의 현재이며 미래인 청소년과 급변하고 있는 가족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는 여성 개별 여성의 문제인 동시에 여성 집단 전체의 문제이며 그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회 연대성의 원리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성평등 과제를 미룰 수 없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이 사회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도록 안전과 평등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차별과 폭력, 배제됨이 없는 인간 존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중책을 맡아 약간은 당황스럽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예산과 재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마땅한 도리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3차 추경이 경제방역 현장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야당의 빠른 참여로 제 역할이 또 신속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원내 정당으로서 야당의 핵심적인 역할은 국민의 열쇠인 정부의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는 일입니다. 야당의 조속한 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무처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